그녀를 데뷔한 윙그, 두 사람의 사위와 윤회 첫 시작의 이야기를 담은 노케러, 상처만 남은 감사제, 옆에 있는 이유와 방황하는 마음을 담은 모노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녀들의 개인 스토리 그란드. 이번 편은 니치카의 그란드 스토리입니다. 마트에서 평소처럼 장을 보는 평범한 니치카,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덧싼 물건을 찾는 니치카, 그때 참치캔 특가 상품을 가지고 오는 푸르서, 오늘은 혼자가 아닌 푸르상 둘이서 같이 장을 보러 왔습니다. 티키타카 하면서도 사이좋게 장을 보지만 니치카의 머릿속은 오늘 장 리스트가 아닌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잡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니치카,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무언가 응어림이 마음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하지키모까지 만들며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알바 대타 때문에 급하게 집을 나서고 결국 식사 준비는 소용없게 돼버립니다. 불만을 토로하며 TV 채널만 하염없이 돌리는 니치카. 節約して積み立てして考えているのは今日食べるもののことと明日食べるもののこと。こんななっちゃったんだ。 忘れられて適当に思い出されて。 저 방송에 옛 유명인처럼 자신도 저렇게 돼버렸구나 하며 그저 죽은 거라며 작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레슨을 하는 니치카. 이제 몸에 체력이 많이 붙었는지 무리 없이 자유 레슨을 열심히 이어가지만 라이브용 힐을 신고 아직 기초적인 춤만 반복하는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마음은 어디 딴 데 간 것 마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레슨실 트레이너는 오늘 여기까지 하자며 니치카의 춤을 멈춰 세웁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잡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에 니치카도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할 때 이런 단련 같은 무의미한 반복 레슨은 의미가 없다며 주의를 주며 그런 식으로 계속했다가 몸도 마음도 다친다며 당분간 레슨을 쉬자고 말합니다. 그 말에 무언가 찔리는 니치카. 시간은 뒤로가 두 사람의 시점. 학교가 끝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하자는 프로듀서지만 수요일은 그 방송 녹화가 있다며 거절하려고 할 때 니치카는 격조를 밀려서 그날은 오프인 날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아픈 곳을 건들자 발작하며 짜증을 내는 니치카. 이런 한가한 자신이라 죄송하네요 라며 짜증내지만 프로듀서는 니치카는 전혀 한가하지 않다며 다른 일도 들어왔으니 같이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프로듀서는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아닌 니치카가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녀를 격려하려고 하지만 이미 짜증이 폭발한 니치카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 좀 그만해달라며 자기가 웃는 것뿐인 건 소름이 돋는다며 극혐합니다. 니치카의 짜증이 알았다며 미팅은 없던 일로 하자며 좀 쉬자는 말을 합니다. 프로듀서의 말과 트르네의 방금 말이 겹쳐 보였던 니치카. 少し休む。
極めてますね, 프로듀서さん. 런닝을 하며 동네와 상점가를 달리는 리츠카. 그때 상점 방송으로 루카의 CM 광고 방송이 들려오자 순간 멈칫합니다. 리츠카는 오늘도 레슨실에서 기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소야떼! 忘れられて 끝ってことか! 이렇게 남들한테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건가? 그때 본 방송의 그 전 유명인처럼 전용률이 내려지는 레슨실, 곧 대여 시간이 끝나간다는 스태프. 니치카는 금방 준비하고 나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쪽이야말로 징검다리 예약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건 오랜만이라며 친근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대화 자체는 이미 알고 지낸 지 꽤 된 사람들의 대화였지만 니치카 입장에서는 일이 끊겨서 길어진 것이라 차마 뭐라 깊게 말하기엔 애매한 상황. 오히려 조금 쉴 기회라며 잘됐다고 말하는 스태프. 이참에 자유레슨도 쉬는 게 어떠냐며 세기를 받고 교대 시간이니 나와달라고 말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말한 그 말. 네모 야쓴다라 기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스튜디오로 도망치듯 뛰쳐나옵니다. 늦은 저녁, 동네를 돌면서 누군가를 찾는 프로듀서. 그 누군가는 당연하게도 니치카였습니다. 전부 빼앗기고 모두에게 잊혀지는 공포로부터 도망치는 니치카. 그리고 언덕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그만 가자고 말하지만 말려 죽기 직전인 녀석한테는 더 이상 갈 곳 따위 없다며 거절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듯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무언가로 더 붙잡고 싶었던 그녀는 아무도 모를 그런 데에 응모를 했었고 때마침 오늘 사무소를 여기와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다면 너가 있을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니 레슨실을 잡아뒀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感じじゃダメなんですよ全然持っていかれるんですよ全部
스튜디오 로비, 트레이너와 프로듀서는 니츠카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자신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런 트레이너의 속도 모르고 그란드를 위해 힐을 신고 춤추는 그녀. 그 아이에게 시작을 제안했지만 무언가를 다짐한 이상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는 트레이너. 왠지 무언가에 집착하는 느낌이랄까?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건 이해했지만 실력만으로는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기에 그런 그녀가 걱정되면서 동시에. 差し入れねえのってこの新人微妙なもの持ってきて何とかなりません？悪目立ちするしかえって気も使わせるし最悪ですよ私フレッシュ枠なのでもうちょっと様子見ないと자신의 절벽까지 몰아붙이는 니츠카. 잊혀져서는 안 돼, 뒤쳐져서는 안 돼. 그 마음 때문인지 니츠카는 너무나도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심정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짱친 같은 그 사람도 어렴풋 느끼고 있네요. 격주가 되었을 뿐인데 아무도 자신에게 오지 않는 이 분위기. 점점 잊혀져가는 것인가 하며 불안에 떠는 니츠카. 이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란드와 레슨 뿐. 프로듀서 역시 그런 니츠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역시 하나 다짐하기로 합니다. 평소처럼 레슨을 하는 니츠카. 오늘도 힐을 신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무대 의상까지 입고 열중 중이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통증. 그 통증은 몸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 계속 머릿속으로 각오를 되새기며 춤을 이어갑니다. 한편 차로 어딘가로 이동 중인 프로듀서, 이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카루가 루카에 대해 생각합니다. 항상 니츠카가 신세지는 방송의 뒤를 타고의 대화. 예전에는 니츠카 이야기만 하던 그가 요즘은 루카 이야기로 입에 침이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모두에게 신으로 모셔지는 그녀가 이런 버라이어티에 와서 방송 분위기와 방향에 맞춰 이야기와 행동을 잘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녀의 칭찬을 들으며 니츠카가 마음속으로 쫓기고 있던 인물이 루카라는 걸 짐작하는 그, 그녀의 행동과 방식은 니츠카랑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닮았지만 그녀의 인지도는 더 높았기에 닮았지만 닮지 않은 느낌. 다시 레슨실, 아픈 발을 부여잡으며 통증을 참는 니츠카 앞에 등장한 프로듀서. 태연한 그의 등장에 짜증을 내는 그녀. 집중 안 되니 나가라고 호통치지만 프로듀서는 힐을 벗으라 바라며 약간 반창고 같은 봉지를 보여줍니다. 의미를 모르겠다며 방해하지 말라고 바라지만 이미 대여 시간이 끝난 지 오래라 말하자 짜증을 부리며 짐을 챙기려는 니츠카. 하지만 이미 연장했으니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며 어째서 그렇게까지 연습을 해야 하냐며 묻자 자신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준 레귤러 방송 하나랑 떨어지면 끝장이 오디션뿐이니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말하는 니츠카. 하지만 그 뒤에는 남는 게 뭔지, 그렇다고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인지 물어보는 프로듀서. 아이돌 프로듀서라면 그런 후회 일은 아는 게 아니냐며 쏘아붙이지만 자신은 니츠카의 프로듀서라며 그때 찾지 못한 상자 속의 내용물을 찾을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안 봐도 이미 망신창이가 된 그녀의 발이 허니 보였던 그는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면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다음 결승 무대에서는 맨발로 나가서 탈락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녀가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건 되면 그만이지만 안 되면 이 망가진 발을 탓하며 자신을 비웃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눈치챈 프로듀서는 가혹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망가지는 걸 보기 싫으니 제발 떨어져 달라고 부탁합니다.
持ってきたんですよ。今日履きませんけど、別に落ちろって言うから落ちてきますけど。 誰が気にするんです。私のせいで落ちてくるので。落ちませんでしたけど。 私に聞くことじゃないです。仕事めちゃめちゃ取ってきてください。え、何なんですこんな箱。怖っ。 지시 불일행 이후 오늘도 평소처럼 격주 방송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출근합니다. 프로듀서는 증명한다 했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짱친 예능인이 니치카를 반겨줍니다. 거북한 만남이라 말을 떨지만 짱친 쿤은 맨발을 여련히 하며 니치카를 칭찬해줍니다. 그 칭찬에 나지막하게 감사를 전하는 니치카. 텐션 낮은 감사에 불만이 찬 예능인은 니치카에게 간식 없냐며 삥뜯기를 시작.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스태프가 저번에 준 선물이 너무 좋아서 야단 떠는 거라며 무시하라고 말해줍니다. 츤데레 예능인은 그걸 왜 말하냐며 방언을 던지지만 그게 듣기 싫었던 스태프는 니치카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 덕분에 긴장이 풀린 니치카는 평소의 니치카로 돌아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자신이 있었고 자신이랑 같이 있어주는 존재들. 잠시 멀어졌을 뿐이었지만 언제나 그 시간과 그 장소였습니다. 渡さないし 死なないから。 모노롤 이후의 니치카 이야기. 거물급 아이돌 미코토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그녀에게 갑자기 자신보다 더욱 미코토에 대해 잘 알고 미코토랑 있던 시간이 길었던 루카가 등장해 자신에게 몇 없던 것마저 전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모노롤까지의 이야기. 이 전부 빼앗는다는 각오는 모노롤 막판 루카의 어두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랜드 오프닝은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았지만 옛 윤영인을 찾는 방송을 통해 니치카의 마음을 대변해줍니다. 이대로 잊혀질지도 모른다. 미코토도 자신의 곁을 떠난 직후인데 갑자기 거물급 아이돌이 자신의 레귤러 자리에 반을 뺏어서
준 레귤러로 밀리고 디렉터나 출연진들은 루카만 칭찬을 해주니 점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게 아닐까 하며 초조해지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분위기. 갑자기 좀 시잖은 프로듀서와 트레이너, 격투 출연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180도 변한 현장. 이대로 점점 잊혀지는구나, 그 사람한테 뺏기는구나 하며 도망치고 도피하고 도망치고를 반복하며 자신을 계속 내몰고 있었지만 니치카가 그랜드의 지망서를 보내게 된 것을 듣게 된 프로듀서는 니치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다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적극 지원을 해주고 예선전에서 니치카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부터 예선 직전까지의 내용. 루카가 다이렉트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무노라의 빌드업이 지금에 와서 완성되며 이런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보다 미코토에 대해 더 잘 알면서 동시에 자신보다 오래 활동하고 더욱 인지도 있는 그녀. 모노롤에서 루카는 마지막에 전부 빼앗아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각오처럼 니치카에게서 자리와 장소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연진도 스태프도 전부 루카 루카, 니치카는 뒷전, 자신은 그저 다 빨린 단물이구나 했지만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주위에 그런 대우에도 아짝같이 발버둥치는데 그런 발버둥이 그란드에 참가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각오로 다지며 레슨에 매진하고 레슨을 통과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니치카가 더 이상 루카에게 자리와 미코토를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3편부터는 뭔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선은 통과했지만 본선에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의 끝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악물고 벌버둥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서운해지고 점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아이가 돼버리는데 트레이너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짱친 예능인의 왠지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 사실 주위 사람들은 니치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예능인의 대사에서 루카보다는 니치카를 더 잘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니치카가 내보이는 무거운 분위기와 현장에 나타난 루카의 반응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니치카는 이 모든 게 주위 환경 때문이라 생각해 점점 자신을 내몰고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레슨하며 만약 지면 이 발 때문이라며 자신을 자책하고 그대로 비웃음거리가 되며 망가지고 끝내려고까지 했지만 프로듀서가 그런 니치카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중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니치카는 너무 먼 길을 가버린 상태라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결국 프로듀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왠지 나미와 아마이 사장의 과거 이야기가 떠오르는 부분인데 아마이는 그녀에게 힐을 신으라고 했지만 프로듀서는 그녀에게 벗으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니치카에게서 나미를 겹쳐보았고 프로듀서랑 아마이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이었죠. 아마이는 증명도 자리도 줄 수 없었지만 프로듀서는 니치카에게 넌 글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실제로 억지로 우승 후 분위기가 풀리자 주위 사람들이 니치카에게 점점 다가오며 잊혀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듀서가 준 힐, 강제되는 방식이 아닌 같이 걸어나가자는 이 구도는 니치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과거 한 남자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두를 웃게 만들겠다는 다른 남자의 꿈과 목표를 보여주어서 니치카의 변화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무소의 새로운 남자는 그 남자하고 같은 자의 모습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주어서 깊게 볼 수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치카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예선에서 보여준 변화 끝의 각오가 아닌 진짜 순수한 의지의 각오를 보여주며 한 단계 걸어나가는 마무리를 주었기에 둘의 격돌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お姉ちゃん、ご飯。ああ、またやってる、この番組。節約して
積み立てして考えているのは、今日食べるもののことと明日食べるもののこと。ありえないから、そういうの。渡さないし、死なないから。